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 재밌는 에피소드 알려드릴까요? 네. 저 첫날에 세제로 샤워했어요. 세제 있어요? 세제가 어디 있어요? 샴푸, 바디워시. 바디워시. 그 다음에 그 네. 큰거 하나 있잖아. 그게 세제인데, 저는 그게 바디워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바디워시는 어디 있어요? 바디워시 조그만 거, 손잡이 달린 거 있거든요? 뭘로 씻은 거야? 안녕하세요. 고스트 선수, 담은 생존 신고 담생고의 특파원 팀모이고요. 오늘도 역시 담담이가 여기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선수와 함께하는 담생고 첫 코너는 오글터뷰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고스트 선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팬분들께 안부의 인사 전해주세요. 올드보이다. 올드보이를 이제 실사판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렇게 팀원분들하고 같은 방에서 혼자 지내시고 하시다가 진짜 올드보이처럼 이번에 혼자 지내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생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팀원들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 지금 컨디션은 어때요? 신체적으로? 여기 딱 처음 들어온 날 다짐을 했거든요. 여기 나갈 때 이제 뽀빠이가 돼서 나가겠다. 뽀빠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은 무조건 해야 돼. 그렇다면 뭐 솔랭이라던가 스크림에서 게임 컨디션은 요즘 어떤가요? 계속 적응 중. 여기가 이제 게임하는 환경이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물론 숙소가 이제 다시 옮겨지면 좀 괜찮아질 텐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루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글터뷰는 끝났고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인터뷰로 진행할게요. 구리 선수가 숙소에 복귀했다고 들었는데 따로 연락은 해보셨어요? 아까 이제 같이 스크림 하면서 우리가 와가지고 숙소 왔다고 얘기했었어요. 구리 선수한테 건강하자고 얘기 한마디 할까요? 아까 그 강키예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역시 너구리라 그 복구력도 빠르다고 빠르게 나와서 같이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캐니언 선수가 말하기를 중국 서버에서 같이 보티오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거를 이제 40판을 같이 하셨다는 용준 선수도 대단하다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전부와 저의 바텀조가 이제 굉장히 아마 다른 팀 보디오 분들이 무서워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다 혼내줬어요. 공부랑 기선제압 해놨습니다. 이제 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스트 선수의 이제 팬분들을 향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거보다 이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는데 다들 이제 집밥에 대한 이 소중함을 다들 느끼시고 제가 이모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다들 이제 주변의 것에 이제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좀 이제 가지시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교훈을 하나 얻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스트 선수가 다음 담생고 인터뷰 하실 분을 지목하셔야 합니다. 누가 인터뷰를 하면 재미있을까요? 여기 허수가 바로 제 옆방이거든요. 가끔씩 이제 허수가 랭크하다가 화나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럼 다음 담생고에서는 쇼메이커 선수와 함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뭐야?